굉장히 낮게 뛰죠. 낮은 상태에서 러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스쿼티 런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러닝한다. 김상수 선수가 나이가 들면서 탄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통 튀는 느낌이 없고 발과 엉덩이의 연결성이 낮아졌다는 얘기고, 발과 엉덩이의 연결성이 낮아지는 선수들이 상체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자세를 일부러 낮춰주는 제한을 주는 겁니다. 제한을 준건 뭐냐면 허들이라는 제한을 줬습니다. 허들이라는 제한을 주니까 뒤에 햄스트링을 빨리 접어야 돼요. 햄스트링을 빨리 접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선수한테 말한 거 아무것도 없죠. 자세를 낮추고 그냥 뛰어, 허들에. 그럼 이 선수는 알아서 이중직임이 나옵니다. 측면 움직이죠. 오른발이 잘 땅에 안 디뎌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서 이럴 텐데, 그러기 싫어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바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허들을 놓고 거길 넘어가서 지면을 밟게 했습니다. 지면을 밟을 때 지면 발력을 이용할 수 있게 약간 수직으로 밟아야 되거든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근데 허들을 넘어가면 미끄러지게 안 밟습니다. 수직으로 밟아요. 그래야 뒷발을 돌리면서 이루에 던질 수 있습니다. 허들이라는 제안을 넣어서 오른쪽 발을 지면에 밟게 했던 거죠. 제가 여기서 다른 말은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이 흔들리는 거를 잡게 되면 이 선수의 변동성이 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90대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항상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동작으로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냐는 책에 보면 변동성을 많이 준 선수들이 연습할 때 부상을 안 당합니다. 이 선수한테 흔들리는 변동성을 주고 저걸 잡게 되면 상체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선수한테 두 가지 제약을 준 거죠. 하나는 허들이란 제약을 둬서 오른쪽 발을 지면에 잘 심도록, 지면 발을 잘 이용해 수직으로 밟도록 한 거고, 오른쪽에 흔들리는 걸 주면서 변동성을 준 겁니다. 이런 제약들을 주면 다른 말을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항상 사이드 스텝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이드 스텝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오카로 팔자 그리게 합니다. 평소 경험하지 않았던 변수를 주고 동작을 하게 함으로써 이 선수가 다른 동작을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만 계속 측면 움직임만 한다면 갑자기 움직이는 게 필요했을 때그 동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변동을 계속 주게 되면 이 선수는 자기 내면에 갖고 있던 어떤 동작에 대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더 많아지죠. 이 흔들리는 것은 변동도 주지만 상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동작을 따라갈 때 고개를 들었다 폈다 하는데 숙달이 되면 고개를 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볼을 볼수 있죠. 이 선수한테 볼을 봐, 볼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자기의 근데 익숙하지 않은 스텝을 하면서도 앞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이걸 제약주도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허들. 그리고 자세를 낮춰라. 스쿼트런. 허들을 놓고 오른발을 다 심도록 하는 거. 팔자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다 제약을 준 겁니다. 제약 안에서만 움직여. 나는 너한테 별말을 안할 거야. 제약은 기존의 움직임 패턴으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 선수가 잘못된 동작을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동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동작을 탈피하게 하려면 그 동작을 못하도록 하는 제약을 주는 겁니다. 환경들을 만들어서. 통찰력이 뛰어난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은 탐험과 자기조절을 한다. 김상수 선수에게 팔자를 그리게 하고 허들을 놨잖아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제약은 감각정보를 증폭시켜서 어퍼던스를 지각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새로운 거를 계속 깨워주고 잘못된 동작들을 제한시켜주면 이 올바른 동작으로 깨어나게 되고 자기 몸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깨어나게 됩니다. 제약은 선수가 제대로 갖고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커넥팅 볼을 끼고 던질 때 이게 빠지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코치,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자기가 합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